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많이 심어본 남자 이한식입니다. 오늘은 황기 씨앗을 뿌리고 얼만큼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봄에 황기 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파종만 하고서 풀도 한번 안 맺습니다. 그리고 풀멜 시간도 없었고요. 아, 그래서 이 황기가 이렇게 잘 자라 주었네요. 잘 자라 주었고요. 여기 벌써 이거 키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요. 저기 이제 가을 지나면 여기 1년생입니다. 1년생. 1년생 치고는 키가 많이 자랐죠.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예, 황기가 풀하고 크는데, 잡사하고 크는데, 황기가 더잘 큽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황기 반절, 잡초 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음지고요. 황기가 저기보다 더잘 커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 누가 보면, 몇년 먹은 것 같죠? 이렇게요. 완전 야생, 환기로 된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꽃도 피었어요. 올해 가정으로 했는데. 아,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요. 예, 고삼도 보면 고삼 아시죠? 약이 뿌리로 약재로 쓰는데요. 아주 씁니다. 고삼차 아시죠? 고삼차. 또 잎도 여기 보면 예, 고삼하고 약간 닮았습니다. 고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이 피는데요. 요거는 이제 황기입니다. 황기. 황기꽃. 예, 황기가 이렇게 잡초는 지금 제 키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명화. 그리고 달맞이꽃. 예, 달맞이꽃요. 이렇게 짬뽕이 돼서 이제 크고 있는데요. 아, 잡초고 크는데도 이렇게 뭐더잘 크네요, 어째. 뭐 풀맬 시간도 없고요. 저 뒤로 보면 이제 이렇게 무성하게 더잘 크죠? 그러니까 황기는 그냥 특별히 이제 풀을 안 매줘도 잘 크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뭐 초보자고 그냥 황기만 이제 이렇게 이제 야생으로 만들어서 그 나눔도 하고 그럴 생각에 이제 이렇게 심은 거예요. 황기는 씨앗 한 10,000원치만 사면 엄청나게 뿌립니다. 뿌리고요. 그리고 또 여름 보양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또 황기입니다. 황기. 백숙 할 때도 꼭 들어가는 게 황기고요. 지친 몸을 이렇게 또 우리 몸을 또 이렇게 해주는 게또 황기고요. 또 한약재로도 많이 들어가는 게또 황기입니다. 또 황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뿌리 껍질을 벗긴 걸 자꾸 사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황기는 뿌리 껍질을 벗겨버리면, 약효가 별로 없습니다. 뿌리 껍질을 벗기지 않는 그런 상태의 그런 황기를 사십시오. 그리고 황기는 3년 이상 돼야 됩니다. 1년생 황기는, 보다시피 저기 이제 1년생인데요. 무슨 약효가 있겠습니까? 1년생이. 최소한 3년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황기는 정말 좋은 약초가 됩니다. 저 오늘은 씨앗 파종해서 얼만큼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